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직접 투자를 통해 연금을 불리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퇴직연금을 맡길 고금리 예금 상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모처럼 고금리 시대를 맞았지만 오히려 갈 곳을 잃어버린 퇴직연금. 최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해 2년차 회사원인 이현 씨는 최근 자신의 퇴직연금 운영 실태를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. 수익률이 1%대로 시중 예금 금리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자신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DC형이라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선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.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,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높은 상품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, 생각한 것보다 은행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실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후퇴하면서 투자에 자신 없는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. 4, 5%대로 올라섰던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주춤하면서 한때 7%대까지 치솟았던 저축은행 금리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. 민간기업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일부 증권사들은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이제 각 금융사에 우리는 몇 프로로 받을 겁니다.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금리가 이제 서로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높은 쪽으로 먼저 이제 들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한도가 꽉 차게 되는 거죠. 그 저축은행이나 어디 다른 금융사 입장에서도. 이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그동안 증권사 등 자산 운영사에 의존했던 터라 퇴직연금 상품을 고르거나 가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적극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로 실망할 수 있다며 투자에 자신이 없는 근로자라면 전문가 상담이나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 상품을 적극 찾아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.